대구 경북 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과 안착을 위해 경북의 역량과 의지를 결집한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경제단체와 주민대표 등이 위원회를 주도하면서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의 요구를 정부에 전달합니다. 오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에 경북도민의 역량과 의지를 결집할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9일 안동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위원회는 시군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장과 기업인, 주민대표 등 6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공동위원장에는 문충도 경북상공회의소 협의회장과 이철재 경북도 이통장 협의회장이 맡았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을 통해 대구 경북 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과 공항을 활용한 시군별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합니다. 또 정부와 정치권에 지역의 요구를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경북도는 6천여 세대와 1만 5천여 규모의 주거단지를 비롯해 스마트 항공 물류단지, 항공산업 클러스터, 농식품산업 클러스터 등 4개 권역의 공항 신도시 개발 계획과 항공물류 육성 기본계획을 마친 상태입니다. 의성 항공물류단지에는 통합물류센터와 중소기업 전용 공동물류센터, 신선식품 저온유통물류센터 등을 만들고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 첨단 제조기업과 국제전자상거래 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북부권에는 안동 바이오 일반산단과 새로 지정된 바이오 생명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바이오, 의약 저온유통 물류센터를 지어 백신 산업을 지원합니다. 또 서부권의 경우 IT 첨단 제품 전용 공동 물류센터와 글로벌 선도기업을 위한 상용 화주 터미널을, 남부권에는 자동차 부품 수출입 통합 물류센터를 건설해 인근 자동차 완성차 생산 공장의 부품 공급 기지로 입지를 강화합니다. 경북도는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시군과 지역 기업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적극 반영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